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고 나면 바로 당장 예뻐지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성형이나 시술도 아니고 다이어트처럼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냥 하고 나면 당장 예뻐지는 것들. 그리고 특히 강추드리고 싶은 곳은 정보도 같이 공유할 예정인데 협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제가 직접 열심히 폭풍 검색하고 찾고 해서 마음에 쏙 들었던 곳, 가서 만족했던 곳까지 싹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세 가지가 무엇일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눈썹입니다. 자, 긴말 필요 없이 눈썹이 사람 얼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썹이 정말 중요해요. 얼굴에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눈, 코, 입이겠지만 눈썹을 얼마나 균형 있게 그리냐, 내 얼굴형에 잘 맞는 모양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줘요.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도 데뷔 초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게 맞는 눈썹 모양을 찾으면서 더 미모가 아름다워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 이분. 근데 눈썹 문신은 무조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 곳에 가서 꼼꼼하게 잘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눈썹 문신하는 곳은 범계역의 봉암미녀라는 곳이고요. 저는 한 2, 3년 전에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가서 하고 2년 뒤에 최근에 지워져서 한번더 하고 왔거든요. 여전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그 사이 실력이 더 올라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동안미녀에 가면 예쁜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해주시는데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20대 초중반에 눈썹 문신을 살짝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도 엄청 유명하다 해서 찾아갔던 곳인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다 많이 계시고 그분한테 제 눈썹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 니즈를 반영해주시는 게 아니라 공장 기계 찍듯이 뚝딱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 직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눈썹도 되게 진하고 생각보다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 원장님은 두세 번씩 저를 일으키면서 눈썹이 어디 달라지지 않았나, 누웠을 때와 앉았을 때는 모양이 또 살짝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고 제 니즈를 계속 물어보고 거울로 계속 확인해봐 주시면서 정말 꼼꼼히 열심히 정성껏, 성심성의껏 잘해주신다고 느꼈어요. 근데 실력이 엄청납니다. 하고 난 직후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평소보다는 살짝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3일째부터 엄청 예뻐져요. 그냥 내가 혼자 그렸을 때 어쩌다가 정말 정말 잘 그린 날 눈썹보다 더 예쁜 눈썹이 제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눈썹 문신 최근에 한거 3일차 사진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뿅! 아무튼 눈썹 문신은 꼭 잘하는 곳을, 입증된 곳을 가셨으면 좋겠는 게한번 하고 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는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서 혹시 눈썹 문신 잘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를 믿고 범계 동안미녀 여기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헤어라인 제모입니다. 이거는 이마가 조금 좁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저는 평소에는 이마가 크게 좁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2년 전쯤에 모 화장품 유튜브 모델을 했었어서 제 영상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볼 기회가 많았는데 볼 때마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다 느껴졌거든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마가 이렇게 라인이 울퉁불퉁해서 그게 인상을 되게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는 수지 씨가 헤어라인을 깔끔하게 다듬고 나서 얼굴이 더 예뻐진 케이스가 있죠. 물론 비포도 예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시지만 하고 나면 훨씬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꿀팁, 헤어라인 다듬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압구정의 모재림 헤어 성형외과 그곳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실 헤어 제모 전문이 아니라 헤어 심는 전문 병원이라서 제가 했을 당시에는 분명히 이 제모해주는 시술이 있었는데 최근에 친구들 추천해 주려고 전화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헤어라인 제모해주는 곳은 제모 시술을 해주는 모든 피부과에서도 헤어라인 제모를 해주니까 주변에 잘 검색해서 헤어라인 제모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헤어라인 제모라고 그냥 팔다리 제모처럼 막 이렇게 톡
파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라인을 꼼꼼히 열심히 잘 봐야 되고 그냥 깎고 대충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뚝 떨어진다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곳은 두꺼운 헤어를 제모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얇게 제모하는 걸 한 번씩 했거든요. 이게 여기가 라인이 자연스러워지게. 그래서 꼭 피부과에서 헤어라인 제모를 하실 때도 그렇게 헤어라인이 마지막에 자연스러워지게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마지막은 붙임머리입니다. 제 머리, 이 긴 머리, 갑자기 길어진 이 머리는 붙임머리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요것도 긴 머리가 주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헤어스타일은 개인차가 정말 큰 부분이지만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긴 머리만 주는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단발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여성분들은 단발 머리 자체에 그 매력적임이 있는 것 같고, 긴 머리가 어울리는 분들은 긴 머리가 주는 흐머지는 분위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항상 긴 머리만 고수 하다가 단발을 잘랐는데 나 요즘 거지존이다, 아니면 긴 머리에서 이제 좀 길러보고 싶은데 기르자니 세월이 너무 길고 빨리 자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붙임머리 한번 도전해보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붙임머리도 눈썹 문신처럼 아무데서나 하면 했다가 오히려 더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머리의 유일한 단점은 아마 붙인 후 매일 사후 관리할 요소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인데요. 저도 워낙 귀차니즘이고 화장도 귀찮아서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만 하고 약속 있을 때만 하고 이런 스타일이라 내가 이 붙임머리를 붙이고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아, 그럼 정말 실력자분을 찾아가서 이 머리를 한번 붙여보고 정 귀찮고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떼자, 지금 이 나이 해보지 언제 해보나, 이 마음으로 많은 유튜버분들의 머리를 해주고 계신 유이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붙임머리를 했거든요. 우선 제가 유이 원장님을 찾아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머리가 얼굴보다 머리 이 두상이 되게 큰 편이고 머리도 밤꼬슬이라 여기다 붙임머리를 해서 머리가 더 커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는데 오히려 붙임머리랑 머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붙임머리에 이어져 있는 무슨 뭐 줄? 이거랑 머리를 땄기 때문에 원래의 머리보다 더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게 뿌리 매직을 한 것처럼. 지금 저를 보시면 물론 스타일링을 한 거지만 머리가 풍성하지 않고 그냥 제 머리처럼 차분하죠. 그래서 용기 내어 하게 됐는데 처음 일주일만 적응이 안 돼서 머리 감을 때도 조금 더 꼼꼼히 감고 신경 써서 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 감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마르는 것도 금방금방 마르고, 저는 이거를 리터치를 한번 받은 머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쉬는 텀이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한번 떼보고 이게 머리 뗐을 때 머리 감고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면은 아 다시 붙이지 말고 머리 길이를 살짝 포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머리를 떼고 머리를 감고 관리를 하는데 붙임 머리 할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그 긴 머리가 주는 매력이 없어져서 아쉬워진달까? 그래서 바로 붙였죠, 다시. 정말 붙임 머리도 잘못 붙이고 속상해한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저를 믿고 유이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제 얼굴, 제 이름 들이밀고 추천드리는 곳은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천하면 원장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실래나? 원장님들이? 아무튼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정말 제가 발품 팔아 찾아서 사비로 지불하고 받은 곳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예뻐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았고요. 여기서 끝내긴 조금 아쉬우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하고 나면 엄청 예뻐지는 몇 가지를 더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 근데 다이어트는 이지은 다이어트와 꾸준히 함께 하시면 되고요. 갑분 채널 홍보. 두 번째는 피부 관리. 피부 관리는 뭐 매일 물 마시고 샐러드 드시면 예뻐집니다 하는 방법 말고 실생활에서 살짝만 적용해도 생각보다 피부가 빠르게 예뻐지는 방법들 제가 지난달에 영상으로 공유했었죠. 이게 그냥 볼 때는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겠지만 따라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바로 이 영상으로 넘어가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정입니다. 교정. 저는 신사역에 있는 라미치과라는 곳에서 한 2-3년 전에? 이것도 2-3년 전이네요. 수면 교정을 했었는데 저는 뭘 검색할 때 정말 너무 하고 싶지만 여기다 싶은 곳이 없으면 몇 달이 걸려도 폭풍 검색해서 찾아서 가는 스타일. 열심히 찾아서 갔기 때문에 거의 다 성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폭풍 소개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인데 라미치과도 정말 추천드려요. 원장님이 워낙 실력자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과잉 진료도 안 하셔서 저는 치아 교정 이후에도 지금 그냥 개인적인 진료도 다 이곳에서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미치과 투명 교정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연예인분들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좋았던 거 는 투명 교정은 일반 교정과는 다르게 투명 장치를 착용한 중에도 살짝 입이 정말 미세하게 나와 보일 수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혹시 내가 치아가 살짝 삐뚤삐뚤해서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 나는 볼살이 너무 안 빠져서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교정하시면 됩니다. 교정할 때 볼살이 너무 빠져요. 저는 여기 볼살이 없어서 이게 걱정인데 그때 더 빠져 했어요. 혹시 볼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치아 교정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바로 예뻐지는 세 가지 그리고 추가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또 예뻐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추가로 공유해 드려봤고요. 정말 제가 특히 이거는 여기가 좋다고 추천한 장소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라 저도 몇 번씩 간 곳이니까 믿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예뻐지자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